예쁜 목선과 어깨라인 만드는 운동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. 이 목선과 어깨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려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강화 운동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운동이 바로 등 운동입니다. 무너진 흉추를 바로 세워야지 흉추가 무너지면 경추까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. 흉추를 세워주면서 등은 바르게 잡고 목의 경추 부분도 바르게 잡아주는 근육을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완전히 엎드린 자세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. 밴드 준비물로 가져오시면 되세요.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을 귀 옆으로 쭉 뻗으실 건데 밴드를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좁게 밴드를 잡아서 완전히 귀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우리 등 밑에 부분에 힘을 주시면서 상체에 하체를 동시에 들어주실 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등에 힘이 살짝 들어가고 힙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올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양손도 귀 옆으로 올려주실 거고요. 이때 양손을 살짝 팽팽하게 밴드를 잡아당기면서 내 머리 뒤로 랩풀 다운, 팔꿈치를 W 모양으로 만들어서 등 근육을 한 번 더 조여주실 거예요. 다시 팔꿈치 쭉 뻗어주면서 제자리로 내려주실 겁니다. 자, 다시 하체를 동시에 올려주시고 밴드 올려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신 다음 랩풀다운으로 머리 뒤로 이렇게 당겨주실 거예요. 이때 밴드가 등에 닿으면서 어깨가 무너지시는 게 아니라 가슴이랑 어깨를 활짝 열어서 밴드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유지하고 목도 마찬가지 너무 떨궈지시거나 너무 고개를 들어서 경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 라인도 길게 뻗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다시 만세하면서 제자리 한 번 더 해볼게요. 세 개. 밴드 계속해서 팽팽하게 늘려주시고 목 라인도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허리의 유연성이라든지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밴드를 머리 뒤로 넘기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이때는 상하체 살짝만 들어주시고 밴드 늘리시는 건 똑같이 진행해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내려주시되 가슴 앞으로 당겨서 조금 쉽게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대로 제자리. 어깨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신다면 가슴 앞으로, 내가 힘이 조금 괜찮으시다면 머리 뒤로 진행해 주셔서 비하인드 로우 이렇게 당겨주시는 동작으로,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8회 정도를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